안녕하세요. 한국의 문화유산 소개 채널 디그닥 프로젝트입니다. 원각사비 비문학 뒷면의 내용을 전제해 놓겠습니다. 조선시대 관료의 글짓기 실력과 비문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차분히 잘 따라와 주세요. 조선 국회 원각사 비명과서 보국숙록대부 행판 중추부사 겸 직영연성경관사 신 김수원 왕명을 받들어 지음 정원대부 이조판서 겸 직영연춘추관사 홍문관제학신 성임 왕명을 받들었음 추충정 난익대공신 숭정대부 행예조판서 경연춘추관사 진상군 신 강희맹 왕명을 받들어 전액을 씀 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서 제외하신 지 10년인 갑신년에 공이 이루어져 정치는 안정되고에는 질서를 갖추고 음악은 화평하여 국가가 한가하니 드디어 전하께서는 지도의 마음을 끌리게 하고 공손히 형료를 묵묵히 받들어 억조의 창생과 함께 덕의 본을 세우고 같이 태평성대에 오르고자 생각하시어 석가연회가 설법한 3장 12부 중에 오직 대원각경이 참으로 동교에 참된 도리이므로 다스리는 여가에 해석하고 구교를 달아 한문과 한글을 다 붙여서 장차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대승의 도를 들을 수 있게 하였다. 이해 여름 4월 경술일에 효령군 복께서 천보산 회암사에 석종을 세워 석가연회의 사리를 안치하고 이에 법회를 열어 원각경을 강의하였다. 이날 저녁에 열애가 공중에서 모습을 나타내고 신승이 단상을 왔다 갔다 하며 서기가 넘쳐흘러 방광하고 감천이 널리 젖어 사리가 분신하여 800여 개가 되었다. 5월 갑인일에 효령군 복께서 영적을 갖추고 사리를 받들어 아뢰니 전하께서는 왕비 전하와 더불어 함원전에서 예물을 드렸는데 사리가 또 400여 개를 분신하였다. 조정의 백관이 전을 올려 하례를 하니 이에 중회의 대사령을 내리고 위정부의 명을 내리시기를 현겁의 천불 중에 석가불이 넷째 번인데 도는 시방을 덮고 지혜는 이계에 두루 넘치며 법을 설하여 중생을 제도하나니 그도에 관한 책이 중국에 유입된 것이 8만 4천여 부인데 원각경 한 경이 구경의 결과를 일으킨 경전이다. 나는 명구를 번역하고 그 의의를 떨쳐 나타내 장차 유포하려던 차에 마침 백부 효령군이 법회를 열어 재불열애가 신변을 나타내미 이 경지에 이르렀으니 오탁의 상계에 이런 드문 일을 만나니 마땅히 복을 일으키는 옛 절을 중건하여 원각사라 이름하여 최상의 법문의 뜻을 깃들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시니 여러 신하가 머리를 조아리고 감히 왕의 아름다운 명령을 받들지 아니하오리까 하였다. 절은 도성 안 경행방에 있는데 주인은 이천여 보였다. 처음 우리 태조 강원대왕께서 한양의 도읍을 정하자 절은 조계종의 본사가 되었는데 조계종이 이미 폐지되어 절도 역시 곧 폐하여 관청이 된 지가 거의 40년이 되었다. 이듬해 6월 을묘일에 전하께서 친히 그곳에 거둥하시어 백악산이 북쪽을 지키고 목멱산이 남쪽에서 껴안았으며 그 위치는 양지가 되고 그 땅은 앞이 탁 튀어 밝아 대차를 세우기에 알맞음을 두루 바라보시고 곧 신효령군 보등에게 명하여 제조를 삼아 그 역사를 감독하게 하시었다. 그래서 먼저 집을 동북쪽에 가설하고 처음으로 불상을 만드는데 문득 황색 구름이 이로 옥상을 덮고 공중에서 꽃이 흩날려 떨어져서 오색이 모두 갖춘 것을 보게 되었다. 효령군 보등은 급히 장계를 아뢰니 전하는 근정전에 납시오. 여러 신하의 하례를 받고 특사를 내렸으며 백관에게 관작 한 계급식을 올려주시었다. 9월 갑자일에 절의 정전 위에서 서기가 솟아올라 창공을 가로질러 함원전에 이어짐으로 여러 신하는 또 전을 올려 하례를 드리니 전하는 대사를 내렸다. 이에 역군들이 모여들었는데 너무 서둘지 말라고 해도 부지런히 일하고 사부대중은 서로 시주하여 오직 남보다 뒤질까 걱정하였다. 10월 을묘일에 이르러 낙성을 구하니 칸으로 헤아려 모두 300여 칸이다. 불당이 한가운데 우뚝하여 대광명존이란 에코를 내리고 왼쪽은 선당이라 하고 오른쪽은 운집이라 하며 문은 족각문이라 하고 다음 바깥문은 반야문이라 하고 다음 바깥문은 해탈문이라 하고 종을 탄 건물은 법내각이라 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곳은
향정료라 하였다. 동편에는 못을 파서 연을 심고 서편에는 동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정전 뒤에다 장경각을 두어 해장전이라 하였다. 또 13층에 탑을 세워 분신사리와 새로 번역한 원각경을 안치하니 전당과 요사와 창고와 주방이 각각 위치에 맞고 순서 있게 되며 규모가 굉장하고 금벽이 휘황하여 장려한 건물의 아름다움은 그에 작할 만한 것이 없었다. 심지어 건치에 도구와 항시 사용하는 모든 직기까지도 다 풍부하게 갖추어졌다. 다음해 4월 8일에 명하여 여러 절에 있는 운치 있는 스님들을 불러 크게 법회를 개설하고 새로 번역한 원각경을 읽으면서 낙성을 하고 전하께서는 친히 도량에 나아가 시종과 신료 및 외지에서 초빙해 온 자로 하여금 모두 들어와 예를 드리게 하였다. 이때에 옷에 구름이 떠돌고 하늘에 꽃이 비에 어울리며 흰 용이 공중에서 꿈틀거리고 두 마리 학이 구름 사이에 오락가락하며 아름다운 상소가 밀려들어 만이니 모두 볼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절에 스님에게 쌀과 포목을 내려주었다. 또 그 이듬해 4월 8일에 탑이 완성되어 법회를 베풀고 전하께서 친히 거둥하시니 또 하늘꽃과 서기와 사리의 기적이 있고 또 하얀 기운이 치솟아올라 여러 가닥으로 나뉘어 공중에 가로 걸쳐 빙돌아 바퀴가 되어 거듭 겹쳐 다음이었고 햇빛이 노랗게 열보지니 비구 비구니와 일반 신자들이 우러러 바라보며 무릎 꿇고 절하는 자가 억만이나 되었다. 궁궐로 돌아오시자 학생 기로서 교방에서 모두 노래를 올리며 도성 안의 남녀들이 이 골목 저 골목을 메우고 서로 뛰고 춤추니 환호하는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전하께서 특사를 내리고 백관에게 관작 한 계급씩을 올려주시니 백관들이 입을 모아 총하기를 신들이 엎드려 보호건대 큰 가람을 짓고 큰 법의 깃발을 세우고 큰 법회를 열어서 기이한 상소가 한 가지만이 아니었으니 실로 공전에 듣기 드문 일이옵니다. 오직 불보살이 아니면 불법의 교화를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며 또한 우리 전하의 지극하신 덕이도에 응축되어 묵묵히 최상승에 이르러 들어맞는 것이옵니다. 청컨대 돌에 새겨 영원히 보이도록 하소서. 하니 이에 신 김수온을 불러 그를 지으라 하심으로 저는 명령을 받들고 황송하여 감히 사양을 못하였사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지로 역대의 제왕에 탁월하게 으뜸이 되시니 지난날 잠재에 계실 적에 기미를 미리 밝게 하시고 화란을 평정하는 큰 명령을 받았사옵니다. 즉위하신 이래로 정신을 가다듬고 다스리기를 깨하여 미처 한가롭게 식사할 겨를도 없었사오며 덕을 닦고 선을 행하며 교화를 도탑게 하고 풍속을 바르게 하시니 비와 햇볕이 때에 맞아 백성들은 화평하고 풍년들어 지극한 지세에 올랐습니다. 위엄이 해외에까지 떨치어 궁벽하고 먼 나라에 산을 넘고 바다 건너 연락이 끊임없으니 성한 덕과 훌륭한 공과 지세를 이룬 그 아름다움은 사망 오제 이래로 다시 더할 이 없사옵니다. 거듭 생각건대만 백성이 어둠 속을 헤매어 윤회의 여러 길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으므로 이에 여의경에 의거하여 친히 구현하여 옮겨 앓기 쉽도록 하여 중회에 반포하시고 도성 안에 또 대차를 세워옹만 백성으로 하여금 부처의 자비로운 교화에 가까이 하며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대로 돌아가 모두 선석이 되어 함께 열애해 넓은 지혜바다에 들어가게 하시니 신민과 백공이 즐거워하지 않는 자가 없어 백성들이 몰려와 이를 따르며 북소리가 그치지 않아 수개월이 안 되어 완성을 보았다. 아, 임금님의 슬기로운 정책이 위로 부처의 부탁에 부응하고 아래로 만 사람의 소망에 합하여 온갖 신명이 순순히 협조하고 천지가 영검을 나타내어 경영한 이래로 아름다운 상소가 나란히 모이고 큰 복이 성하게 떨치니 아름답고 성대하도다. 우리 부처의 보제 신통의 교화와 우리 임금의 지성과 감통의 묘리를 어찌 신의 광견으로 이름을 지어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법의 자리를 더럽히고 이러한 성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보았으니 감히 펴서 넓히고 찬양하여 이 큰 종으로 하여금 무궁한 장래에 메아리 치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삼가 절하고 이 말을 조하려 명을 올려 이른다. 아름다우신 우리 임금이여
하늘이 주신 용기와 지혜로세 기미의 밝아 난리를 평정하여 막힌 운 열어주고 빠진 사람 건졌네. 하늘이 함께하고 사람이 따르니 하늘의 큰 명이 여기 붙었도다. 드디어 대동의 군림하사 정신을 가다듬고 다스리길 꾀하여 헌장을 조술하여 사망 어제 짝이 되었네.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게을리 한 적이 없네. 착한 정사 착한 교화 열해를 저절로 다스리니 풍속이 순박하고 두터워 태평성대 이루었도다. 어리석은 중생이여 성품과 형체 똑같건만 혼미한 길에 떨어져서 벗어날 바를 모르나니 오직 이 원각만이 모든 법의 근본이라 번역하고 포를 달아서 장을 나누고 구조를 분석하니 순순한 그 가르침이 부처 말씀과 같구나. 종 세우고 법회 연이 종실의 우두머리시라 바른 법을 크게 선양하여 사자와 같이 하니 영험한 감흥이 연달아 나타나 우리 임금께 바치도다. 우리 임금 아름답다 하시고 오라 나의 경사 대부들이여 열애의 신성한 교화는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이런 좋은 일을 만났으니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 옛날 절이 더만 남아 나라의 도성 안에 있으니 어찌 중수를 도모하여 현풍을 드날리게 하지 않으리. 규모와 계획 위치와 순서는 모두 신이 마련하셨네. 이에 신보에 명하여 공사를 감동케 하시니 백성이 다투어 와서 하루가 못 가서 이루어졌네. 전각이며 요사며 회랑이며 난간과 계단이며 방과 창이랑 공이 나는 듯 새가 솟는 듯 치밀하고 튼튼하도다. 탑을 뜰에 세우니 다 보혈에가 나타난 듯 방울 영탁이 공을 말하니 중생이 듣고 깨우치네. 성한 모임 두 번 열자 임금 행차 또 오셨네. 기이한 모든 상석 겹치고 또 겹치니 귀 있고 눈 있는 자는 누가 기뻐하지 않으리요. 이 나라 사민들과 저 다른 나라까지도 만개 입이 똑같은 소리로 함께 외치고 함께 뛰네. 우리 임금 신성하시와 500년의 기약에 응하여 무공과 문치가 천년 만에 한 번 왔네. 우리 임금 총명하시와 현교에 통달하시어 사지의 교화에다 십선의 효음으로 우리 대중을 깨우치시어 꿈속에서 깨어난 듯하도다. 우리 임금 인자하시와 이내 방편을 베풀어 탁과 묘를 세우시고 백성에게 알도록 하시니 정과를 얻어 이루고 사인은 떠나갔네. 성각이 후각을 깨우쳐 함께 원각에 오르게 하시니 법을 베풀문 다함이 없고 은혜와 이익은 일이 넓도다. 무엇으로 그 미덕을 밝히랴. 이 빛돌에 의지하노라. 성화 7년 4월에 세움 정원대부 의정부 우참찬겸 예문관 대제학 지성경관사 동지경련사 신서거정 왕명을 받들어 지음 가정대부 예조참판겸 동지춘추관사 예문관자 신정난종 왕명을 받들었음. 대개 듣건대 옥호가 모습을 보이어 영족을 서방에 나타냈고 불상이 꿈에 나타나 정법이 동방에 흘러들었다고 한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천수백 년 동안 상하에 받들지 않음이 없었지만 큰 깨달음의 오묘한 뜻은 작고 비밀스러워 말로 하기 어렵다. 상법 말법 시대가 되니 길잡이에 미혹하기 쉬워져 진실로 대성이 아니면 임금의 스승이 되어 깊이 공의 가르침에 부합하여 불교를 크게 드날리기 어려우니 큰 도를 듣고 참된 근원을 깨닫는다. 오늘의 선의 근본으로 장래의 훌륭한 결과를 닦는다. 공손히 생각건대 우리 세조 해장대왕께서는
겸하여 경전에 통달하시어 정사를 돌보는 틈에 치니 원각경의 구교를 정하고 풀이하셨다. 또 도성 안의 대차를 창건하시어 사부대중이 도성 문을 나가지 않고도 불법을 받들 수 있게 하여 지혜의 광명을 크게 열도록 하셨으니 인천의 훌륭한 스승이시다. 아, 지극하도다. 여러 신하들이 돌에 공적을 새기기를 정하니 판중 추부사 인신 김수원에게 명하여 그 일을 글로짓도록 하시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예종 양도 대왕께서 즉위하시니 지금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선대의 길을 이으셔서 강경도감에 명하시기를 우리 선대왕들께서 이미 이룩하신 큰 덕과 큰 공을 백성을 제도하고 높은 교화를 다시 천명하시어 후인에게 남기시었으니 그 사적의 자세한 것은 모두 비에 실려 있다. 아직 하지 못해. 또 신 서거정 등에게 명하시어 불사의 전말과 그에 더하여 비에 들어가지 않은 사실을 기록하여 영원히 전하도록 하라고 하시었다. 이에 도제조인 신 한명회 등이 감독하여 몇 달 동안 새기고 이내 해탈문 안에 동쪽에 비를 세웠다. 신이 엎드려 생각건대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과 성왕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은 그 법도가 한 가지이다. 우리 세조 해장대왕께서는 이미 능히 또 능히 불교의 대도를 체득하시어 도로 삼아 그 성대한 자취는 은 문장이 거칠고 졸렬하여 얻을 바를 다하여 겨우 그 대강을 엮고 비석의 뒷면에 적는다. 조성도감 도제조보 임영군 신구 영웅군 신념 수충 위사정 난동독좌익 공신 대광보국 숙록대부 영의 정부사 겸 춘축환서운관사 세자사 고령보험군 신 신숙주 수충 위사 협찬 정난동독좌익 공신 대광보국 숙록대부 상당보험군 겸 탄병조사 강원황 해평안안길 도도체 찰사신 한명회 수충 좌익 공신 대광보국 숙록대부 의정부좌의정 감춘추관사 세자부 능성보험군 신구치관 흑록대부 영순군 신부 제조 수충 좌리좌익 공신 숭정대부 판중추부사 겸 판예조사 세자이사 인삼군 신홍윤성 숭덕대부 총성이 신심하니 숭정대부 지중추부 겸 오의도 총부도 총관신 김 숭원대부 은천군 신 숭원대부 옥산군 신 좌익 공신 정원대부 의정부 참찬 무송군 신 윤자운 정원대부 동지 중추부사신 김국광 추충좌익 공신 정원대부 상상군 신 황요원 추충좌익 공신 정원대부 예조판서 원성군 신 원효연 추충좌익 공신 정원대부 서원군 신 한계미 정원대부 호조판서 신 노사신 집사 통정대부 천지 중추부사 행충좌의상호군 신 정자원 통정대부 천지 중추부사 행의흥위상호군 신홍선 통정대부 천지 중추부사 행충좌의상호군 신강연 통정대부 천지 중추부사 행충무위상호군 신안독 통정대부 천지 중추부사 행용량위상호군 신권량 통정대부 천지 중추부사 행용량위상호군 신안극사 통정대부 판선공감사 신임극기 통정대부 판군자감사 신유계 절충장군 위상호군 신김 절충장군 행용량위상호군 신김자성 중직대부 성공감정신 이 보공장군 행충무위보호군 겸 선정관 신이학동 소위장군 행위웅위우부사직 신모 장군 행위웅위중부부사직 신로 충의교위 우무부사직 신조 봉을락 행동부령 신안우도 강경도감 도제조 수충위사협찬 정난동독좌의 보사병기정난익 대공신 대광보국 숙록대부 상당부원군 영경연춘추관사경 판병조사 신한명회 추충좌의 공신 대광보국 숙록대부 영의정부사 영경연예문관 홍문관관 상담사 무송부원군 신윤자운 보국 숙록대부 행판 중추부사 겸 지경 연성경관사 신 김수원 제조 숙록대부
행오군 신 김계, 추충정 난익대공 신 숙록대부 서평군 겸 직영연사 신 한계희, 추충정 난익대공 신 숙록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직영연사, 홍문관대제학 판의조사, 선성군 신 노사신, 추충정 난익대공 신 자언대부 화천군 겸 오의도 총부도 총관 신 공감, 추충정 난익대공 신 가정대부 행승정원도 승지 겸 경년 참찬관, 상서원정 홍문관직제학 춘추관 수창관 계림군 신 정효상, 가정대부 파성군 신 윤찬, 부제적 절충장군 행룡양회사직 신조지, 집사 어모장군 행룡양회사맹신 김맹민, 어모장군 행오분이 사맹신, 어모장군 행오분이 부사직 신임창, 어모장군 행위응위사맹신 조금, 어모장군 행위사맹신 이, 어모장군 행오분이사정신 이의인, 보공장군 행오분이 부사과 신성계성, 장군 행오분이 부사과 신 이. 여러분의 관심은 디그닥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